진심정 내 진시방 삼세 일체 제불 일심정 내 진시방 삼세 일체 존법 일심정 내 진시방 삼세 일체 현성승 제자들 강원 삼장 유원 삼보 위작 증명 나무 본사 가모니불 나무 본사서 가모니불 나무 본사서 가문이불 무상심심미묘 백천만겁 난조 아근문견 득수지 진실의
방광불광경 용수보살약창계 남화장세계 비로자 나진법시 연재설법노사나 서가문희제어래 과거연재 미래세시방일체제대소헌금보나엄전법령 해인삼례세력고보연무살례대중직근강신신중신육행신중도량신주성신중주지신주산신중주림신주야 주가신주하신중주예신주수신중주하신주풍신중주공신주방신중주야신주조신중아수람 옛나라마호라가야차왕제대용왕구반다문달파황을천자일천자중돌이천야마천왕도돌려 하락천왕다천대범천왕광음천전정천왕광과천대자재왕불과설보연문수대보설보폐공덕금강장거금강해광현당그스미당대덕성문사리자급여비구해각등우바세창우바이선제동자동남녀 선제동자 선지신문수사리체제다군의운선주승미가해탈여해당유사비목구사선승열바라자행여성견자제주동자 부조우방명지사법보회장여보안무렴조광대광왕부동우바변행해우바라와장자인마시라선무성승사자민신마비실리랑허사인관자제존자정신대천안주주지신마산바연주야신보덕정광주야신이모관살룡 생신보고중생묘덕 적정회주야신 수호일체주야신 계부소화주야신 대원정진역구묘덕음항구반여마야부인전주 현우동자중계가연승연구의탈장멸장자무승근체 적정바라문자덕생동자유동여미륵고 삶은소등 미진중어차법회운집내 상수비로자라불효현화장세계주화장엄대법륜시방흑흥지세계역구역심 육사구별사일십일일약구일세주명열애상무연삼매세계성화장세계로산화열애명호사성제광명각본문명 사회연수수미정수미정상계참품부살십주부명품발신공덕명법품불승야마천공부야마천공계참품지병무진장불성도설천공품도설천공계참품지배양그십지품십정십동십인품아승십품여수량무살률저불불사 사회보험열의수홍덕품보현행금열의출세안부입법계시오의신망계성경삼십구품망교봉송사경신수지조발심시변정감 도의심영미로자나불상법성계법상원정위상제법부동물래정운영무상여일체정지소지비여경진성흥미묘불수자성수연성일중일체다중일중일체다중일중일체다중일
역여심무량 홍거치기량 일량적심무량과 구세집세오상적인불량남격별성조발심시변정과 등사열반성공하 이사명연누분들 실불보연대인가능이래 삼매중군출여의 구사의 후보익생만호공 중생수기되시고 행전본제 마신방상빌분 구연성교자격이 가수분득자량이 따라니무진부장은복계실보정공자실체중도상굴의 부동명이 환경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광굴 환경 강설 44권 점안식을 거행하고 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살에게는 다른 이의 마음을 잘 아는 지혜의 신통이 있습니다. 보살에게는 모든 것을 걸림없이 나아보는 천안의 지혜의 신통이 있습니다. 보살에게는 과거의 일을 다 아는 지혜의 신통이 있습니다. 보살에게는 미래의 일을 다 아는 지혜의 신통이 있습니다. 보살에게는 모든 소리를 걸림없이 다 듣는 지혜의 신통이 있습니다. 보살에게는 다가는 지혜의 신통이 있습니다. 보살에게는 일체의 말을 잘 분별하는 지혜의 신통이 있습니다. 보살에게는 무통하는 지혜의 신통이 있습니다. 보살에게는 일체 법을 다 아는 지혜의 신통이 있습니다. 보살에게는 일체 법이 사라져 없어지는 삼매에 들어가는 지혜의 신통이 있습니다. 비유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법의 창고가 있음을 듣고는 찾을 수 없다고 해서 환희를 내렸다. 이와 같이 근지에 있는 보살이 참으로 부처님의 아들이라 모든 부처님 법의 깊고도 깊은 정렬한 이치를 듣고 또 듣도다. 이 깊고 깊은 법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으며 또한 두려워하지도 않도다. 근 보살이 보리를 구할 때 이 광대한 음성을 듣고 마음이 청정하여 능히 힘주고 참아 이 법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이 없도다. 10통품, 10인품 두 품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불교 공부하면서 근래 백팔자제는 대만 법고산사 성음스님의 평생수행의 살이다라고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해서 법공양을 많이 이제 올렸는데 그 또 한 가지 영명연수선사 마선동기 중도송이라고 해서 저 밑에 저 법공양실에 그 중도송 그 사경집도 이제 만들어서 여러 번 출판도 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이제 중도 우리가 하는데 중도에 대한 그 내용이 경문에 나와 있어서 그 진정 우리가 중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강의 안에다가 실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소개했는데 77페이지 한번 잠깐 봐줄까요? 강의책. 이게 아주 그 영명연수선사 아미타불 후신이다라고 하고 선종에서는 법안종의 종사이시고 또 연불종의 창시자이시고 뭐 이 스님에 대한 칭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하루에 뭐 108가지 그 일정을 딱 정해놓고 그 일정을 다 소화하고 나서 잠에 드는 그런 아주 스님이었어요. 뭐 보살계를 일생 동안 뭐 몇만 번을 설하고 뭐 방생을 얼마를 하고 저서를 얼마를 하고 뭐 등등 정말 뭐 한 사람의 능력이 정말
이렇게도 뛰어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했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보면 77쪽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영영연수 선사는 만선동기집에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불법 이해와 수행에 나아가서 실천하는 것을 통해 중도를 밝혔다 해가지고 뒤에 이제 쭉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그와 같이 훌륭한 영영연수 선사의 평생 공부의 결정체다. 저는 이제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또 성엄 스님 108자재를 성엄 스님의 수행의 살이다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이것도 일종의 영영연수 선사의 살이라고 법신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그런 내용입니다. 뭐 보시지게 인욕 정진 선장지의 육바라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닦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그 수행법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게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은 명제만 갖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해서 저는 참 많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의도 많이 하고 소개도 많이 했고 이 환경 강설에도 두 번이나 이렇게 올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 강설 체계는 중요하고요. 뭐 가져가서 읽어라 안 읽어라 뭐 지금 뭐 그 말이 해당되는 군번이 아니잖아요. 알아서 다 하실 일이고. 그런데 그 여행을 1월 4일 날 가신다고? 5일 날? 근데 1월 1일이 우리 공부하는 날이야. 그러면은 이제 1월 1일은 차마 공부를 하기가 괜찮을까요? 그냥 해? 양력 1월 1일이니까. 오늘 지장기일인데도 이렇게 많이 오셨네. 나는 지장기일 날 한 반은 텅 빌 줄 알았는데. 그래요. 이제 이 식으로 밀고 나가는 거야. 관음제일이고 지장기일이고 초하르고 뭐 1월 1일이고 할 것 없이. 제가 그 은혜사 성가대학원장으로 있을 때 1월 1일 날 공부했어요. 1월 1일 날. 그야말로. 절에 무슨 1월, 양력 1월 1일 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래서 그래 밀어붙였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요일 옮기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럼 1월 1일 날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 받쳐주면 같이 가면 참 좋은데 제가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환경 본 강의는 262페이지 중간 광대 시회 보시라라고 하는 제목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대 시회 보시. 광대한 시회. 보시하는 모임, 보시하는 그런 어떤 법회. 이 대목을 읽으면서 나는 그 대만의 공성제, 우리 스님들 다녀오셨습니다만은 대만의 공성제가 수차 생각이 났습니다. 경문을 보면서 또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죠. 광대한 시회를 열어놓고 보시를 한다. 불자야 보살 마사리 백천억 나유타 무량무수 광대한 보시의 모임을 짓대 만들어놓고 무량무수 광대한 보시의 모임. 이거 참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절, 그 절 하나만 가지고 그 시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도 또한 적지 아니한 그런 그 시회 보시의 법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놓듯 일체가 청량해서 모두가 훌륭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개의 부스를 장만해놓고 한 뭐 천 개, 만 개의 부스를 장만해놓고 이 부스에는 뭐가 있고 저 부스에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그런데 하나하나가 전부 훌륭한 제품들, 아주 훌륭한 거, 최고급, 이런 것만 잔뜩 장만해 놓는다, 이 말이 일체청정하여. 그래서 불소인가라, 부처님이 보아도 하나도 지적할 게 없고, 허물 잡을 게 없고, 누가 와서 봐도 감탄할, 그런 것을 해 놓는다, 이 말이야. 그리고 종불, 손내의 일중생하고 한 중생에게도 마침내 그 손해를 끼치거나 괴로움을 끼치거나 뭐 잘못되게 하거나 시혜를 베풀되 어떤 중생에게도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이 모처럼 처음 좋은 마음 내 가지고 그 공양을 올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런데 꼭 내가 여기 이야기하고 넘어갈 것이 사찰에서 경로 잔치를 한다든지 무슨 공양 대접을 한다든지 또 어떤 스님은 내가 아는 스님은 당신 그 생일에 꼭 그 경로 잔치를 하고 그래요. 그런 경우 요즘 많습니다. 그런데 사찰에서 경로잔치를 하는데 그 사찰 안에서 하든 밖에 뭐 회관을 빌려서 하든 간에 음식을 장만하는데 음식의 내용이 이게 문제가 많아. 그 먹는 사람 중심으로 한다고 무슨 뭐 저기 저 그 육류가 들어간 음식을 장만하는 경우 무심코 그렇게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일체 중생에게 한 중생에게도 내해를 손해를 끼치거나 괴로움을 주거나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이 없게 했다 그랬는데 어떻겠습니까?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안 해야 돼요. 절대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야 소를 잡든지 돼지를 잡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대중을 모아놓고 그것도 뭐 몇백 명 몇천 명 모아놓고 무슨 뭐 불고기 밥을 대접한다든지 곰탕을 대접한다든지 육류가 들어간 그런 것을 대접하는 것은 그건 참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일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절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그걸 버젓이 해요. 하기사 뭐 그 저기 어떤 경우는 보면 불교 TV에서 무슨 저기 음식 뭐 하는데 육류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요리하는 것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 실수를 해요. 이게 뭐 그러면 불교 뭐 선전하는 거예요. 뭘 선전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 스님들 또 뭐 그 어떤 그 개인적인 일이나 사찰의 경솔스러운 날에 그런 그 경로 잔치 같은 걸 흔히 하고 그게 공양물도 많이 준비하고 하는데 뭐 국수도 좋고 요즘 뭐 사찰 음식 그 전시회 보면은 어떻습니까? 세속의 어떤 큰 요리집 음식보다 훨씬 더 잘하잖아요. 거기 육류 하나도 안 들어가고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거든. 그렇게 못하면 그냥 국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조철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해야지. 그거 뭐 손쉽다고 그렇게 이제 곰탕을 갖다가 그냥 막 돌린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사찰에서 부처님 이름으로 대중들에게 공양 올리는 공양이 아닙니다. 개인이야 뭘 하든지 간에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스님들 개인적으로 만약에 사찰에서 그래 했으면 참여하시고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말아요. 그 공식적으로 그렇게 사찰에서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봐요. 종불 손내 일중생 했잖아. 한 중생도 손내를 끼치지 않고 했다잖아. 하고 해서 보령 중생으로 널리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악을 멀리 떠나고 삼업도를 청정히 해서 신구의 삼업도를 청정히 해서 지혜를 성취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보면은 개치 열어둔다 부스를 많이 장만해 놓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거예요. 무량 백천억 나유타 아성지 청정경계, 장소입니다, 이거. 청정경계. 내가 부스라고 말한 게 바로 이 경계예요. 무량 백천억 나유타 아성지 장소를 마련해 놓고,
거기다 이제 적집 쌓아둔나 무엇을 무량 백천억 나유타 아성지 자생물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로 한 그런 미묘한 물건들을 잔뜩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런 말이거든요. 그 대만 공성제 그 갔다 온 사람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 주최 측에서 준비한 선물도 엄청나게 그렇게 많이 장만해서 손이 없어서 못 들고 올 정도로 그렇게 했고 거기 그 우리가 그것이 인연이 돼서 저 대만 해서 그 화엄경을 저렇게 공양을 올리게 된 것도 됐지만은 저 화엄경 인연이 뭡니까? 저 스님들이 예, 원도 선언해서 그 몇 안 되는 대중들이 준비해가지고 화엄경 탑을 쌓았잖아요. 큰 체육관 안에 거기에 만 명 이상 들어가는 그 탑 안 체육관에다 화엄경 탑을 쌓아놓고 마음껏 가져가게 스님들이 화엄경을 마음껏 가져가게 그렇게 탑을 쌓아놨거든. 그걸 어떤 스님 이 가운데 있는 어떤 스님이 사진을 찍어 온 걸 그 사진을 보고 내가 발심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저 화엄경 공양을 얻기까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사실이지만은 그런데 그 안에서 받은 선물만 해도 그래 엄청난데 밖에 나오니까 그건 이제 연합회에서 그 준비하는 것이고 밖에 나오니까 신도들이 개별적으로 한 차씩 싣고 오고 자기들 능력 되는 대로 뭐 생각해 뭐가 있더나 하니까 수원이다 치약이다 치솔이다 무슨 뭐 일체 자생지물이라 그야말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스님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가사도 있고 뭐 양말도 있고 신발도 있고 온갖 것을 신도들 개별적으로 준비해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지나가는 스님들에게 담아서 주는 거야. 나중에 이제 이것저것 받다 보니까 도저히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서 조금밖에 못 받고 그래 왔다잖아. 차가 있는 것은 저기 주차장이 있는데 차가 있는데 거기 왔다 갔다 갔다 놓고 또 와서 받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멀어서 그것도 안 되고 욕심은 나고 주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욕심은 나는데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경전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신심 있는 대만 같은 나라에서는 이게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무량 백천만억 나유타, 백천억 나유타 아성지 자생묘물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로 하는 온갖 것 뭐가 필요하겠다 하면 그걸 준비해놓고 무엇이 필요하겠다 하면 그걸 준비해놓고 그런 것을 쌓아두고 발, 심, 난득, 보리지심 참으로 매우 얻기 어려운 보리심을 발해서 보리심은 뭡니까? 남을 위한 마음, 이타심입니다. 보리심, 이타심이에요. 뭐 깨달음의 마음, 깨달음이 결국 뭡니까? 이타심이에요. 그걸 바래서 무한시를 행한다. 무한시, 한없이 준다 이 말입니다. 한없이 베풀어지는 것을 행하는 거죠. 무한시. 아까 내가 저 복공양실에 갔다가 내가 소원이 저 조계사 앞에 그 복공양실을 요게 지금 한 100평 채 안 되는데 한 100평쯤 되는 그런 장소를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필요로 하는 복공양을 잔뜩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누구든지 와가지고 마음껏 가져가도록 하는 그런 것을 내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기껏 요 밑에 조그마한 거 한 그 대평짜리 서너 평짜리 되는 거 거기다 복공양을 이제 복공양실을 해놓고 복공양을 하노라고는 하는데 이 무한시 최소한도 조계사 앞에서 100평짜리 그런 그 복공양실을 해놓고 거기서 좋은 불교 서적 뭐 사회 서적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의 삶에 훌륭한 그런 그 가르침이 있다면 얼마든지 쌓아놓고 누구든지 가져가서 읽고 또 자기가 저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했으면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했고 또 그게 제 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재 중생으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도에 머물러서 아주 훌륭한 도에 머물러서 초중후선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선함에 생정신에 하며 청정한 믿음과 이해를 내린다. 청정한 믿음과 이해를 내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백천원 무량 중생의 마음에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신령 환희하고 다 모두 환희케 하고 중생들이 뭘 자가용을 좋아하면 자가용 줘서 기쁘게 하고 컴퓨터를 좋아하면 컴퓨터를 줘서 기쁘게 하고 뭐든지 옷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옷을 주어서 기쁘게 하고 신령 환희케 하고 대자비로서 구호 일체야 일체 중생들을 모두 구호해서 승사 공양 삼세 제불하며 삼세 제불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공양 올리며 위옥성취 일체 불정하며 일체 부처님 종자를 성취하고자 하며 그것은 수행 보시오되 보시를 수행하되 신무 중에하야 이게 참 그 우리 인간의 마음을 잘 그 살피고 하신 말씀인데 어떨 때 나도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그 무턱대고 막 함부로 많이 그냥 가져가면은 조금 마음에 약간 그 스치고 지나가는 그림자가 있어. 금방 사라지는 그림자이지만은 그렇다고. 이 신무 중에라는 게 마음의 중간에 줘놓고 후회하는 게 없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보시를 행하는데 신무 중에 증량 신근 믿음의 뿌리를 증량하고 성만 승행 수승한 행을 성만해서 연념의 정진 단바람일 하나니라 단나바람일 역시 보시바람일이죠. 순간순간 생각생각에 단나바람일 보시바람일 정진하나니라 환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내가 이제 정리해서 그 표현한 그 환경 대지가 있죠. 선명 시선 정각하고 먼저는 깨달음에 대한 정각에 대한 바른 깨달음입니다. 그것도 잘못 깨달은 것도 많으니까 바른 깨달음에 대한 것을 밝힌 내용이야 환경. 후연 보살 행운이라 뒤에는 참 보살 행운만 밝힌 거야. 거기가 보살 행운입니다. 깨달음에 의해서 보니 할 일은 보살 행운밖에 없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살 행운하면 또 이제 막연하고 가질 수가 워낙 많으니까 사서법, 사무량심, 무슨 뭐 십바람일, 육바람일 다 있지만은 딱 한 가지만 집어넣으면 보시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이야. 배려하는 마음. 가지를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뭐 물질부터 생각해서 내가 뭐 줄 게 있어야 주지 이렇게 하면 그건 보시를 이해 잘 못하는 거예요. 뭐 좋은 게 있으면 남부터 옆에 사람부터 먼저 배려하고 좋은 자리도 옆에 사람부터 배려하고 뭐 책을 나눠도 책 옆에 사람부터 배려하고 그 배려하는 마음이 그게 보시예요. 그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 그것만 있으면 세상 전부 아름다울 거 아닙니까? 세상 사는 게 정말 아름다울 거거든요. 이웃집에 배려하고 주차하는데 배려하고 무슨 뭐 앞질러 가는데 배려하고 또 이제 같이 살면서 층간소음 때문에 뭐 살인까지 저지르는데 예를 들어서 아래 위층 사람들을 배려한다면 시끄럽게 안 할 거 아닙니까? 시끄럽게 하는 것을 염려해가지고 아래 위층 사람들 사는 것을 배려하면은 그건 그게 그대로가 보시야. 위층에서 아래층에서 시끄러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조심하면 그게 그대로가 보시라 그대로 앉아서 무량대복을 짓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무량대복을 짓는 거야. 한마음만 잘 쓰면은 그 배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살인이 나잖아요. 살인까지. 그렇습니다. 배려하는 마음 그거 하나입니다. 불교는요 배려하는 마음 그거 하나예요. 그 배려하는 마음이 작은 데서부터 참 먹는 대로 입는 대로 의료로 무슨 뭐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우물도 파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자전거도 막 몇백 대씩 사다가 저기 라오스인가 캄보디아 그런 데서 학교 세워주고 학생들 통학하게 자전거 사주고 그 아주 우리 한국 불교도 상당히 철이 많이 들어가요. 그게 진짜 불교예요. 그 외에는 그냥 말일 뿐이고 희론일 뿐이야. 말도 그냥 말놀이야. 말놀이. 말놀이일 뿐이고 그냥 뭐 자기 개인의 안녕을 그 그냥 위하는 일 그것뿐이에요. 딱 한 가지 수행만을 우리가 말한다면 배려하는 마음, 보시, 단바람에 그게 제일 수행이다. 여기 제일 수행이라는 것도 나올 거야 아마. 보살이 그때 모든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항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발 대승심. 대승심이 뭡니까? 이타심이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타심이 대승심입니다. 대승심을 발해서 실덕 성취 마하연시하며 대승의 보시를 성취하며. 그렇습니다. 대승의 보시. 마하연시도 대승 아닙니까? 대승의 보시를 성취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계실능행 다능이 대시회와 대시회 크게 베푸는 그런 모임 진시 대회시 대회시 큰 모임의 보시와 진시 모두 다 보시하는 시와 선시 아주 훌륭하게 보시하는 시와 최승시 가장 수승한 시와 무상시 가장 높은 시와 최무상시 가장 높은 시와 최무상시와 무등등시 무엇과도 같을 것이 없는 그런 그 보시 초제세간시 모든 세간에서 초월하는 세간을 뛰어넘는 그런 보시와 일체 재불 소 칭찬시 모든 부처님이 깨어있는 사람 참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칭찬한 바의 그런 보시를 행하며 저 위에 실능 계실능행 한 행자를 거기다가 해석합니다. 칭찬한 그런 보시를 행하며 그러니까 내가 사찰 경로 잔치 같은 데서 이제 뭐 그 지적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일체제불 소 칭찬 시가 아니야. 조금 철들고 눈뜬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보시가 아니라고. 여기는 이제 그런 칭찬한 바의 보시를 행하며 행하기를 원하며.